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 좀 안 좋으세요. 정월달에. 정월달에 그닥 좋다고는 못 봐요. 이분 같은 경우엔 뭐가 안 좋으냐. 지금 정월달에 사고수도 보이고 정축생 같은 경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물론 뭐 생년월일 따라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엔 정월달에 내가 도전하는 만큼 성과를 많이 못 얻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기 양력으로 2월달에 정축생분들은 4월부터 다시 내가 내딛는다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빼고 있지 말고 다시 도전을 하다 보면 4월서부터 그래서 정축생분들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꽃밭이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2월 운세를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은 고민에 많이 빠져 있으세요. 고민에 많이 빠져 있다. 해결은 안 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신다든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인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저 이 을축생 같은 분들은 내 고집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양력 2월에는 이분들이 움직이든 뭐 문서를 진다 해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도 8월은 조금 조심하시고 가셔야 돼요. 을축생 뭐 사람들하고 동거래를 한다든가 그런 거 문서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8월 달에는 그래도 그런 거를 조금 떠넘고 가셔야지. 개축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에 상승하시는 분들이에요. 1월 달에 그렇게 나쁜 달이 아니에요. 초반서부터 나 몸이 바쁘고 마음이 바쁘지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1월서부터 후반까지 쭉 잘 가세요. 그러나 7월에는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7월 달에 왜 조심하느냐. 구설의 망신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니 7월 달에는 좀 조심히 가라 그러셨어요. 2월 달에 음력 1월부터는 그래도 상승하는 운세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활동량이 많아지신다고 보셔야죠. 이분들은 몸이 골골해 그냥 심기가 불편하다 그랬어요. 정월 달에는 그렇기 때문에 2월 운세로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은 그러니까 축 처져 계시지 말고 오히려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신축생분들 특기가 내가 귀찮으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게 있으세요. 신축생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면 내 몸이 더 골골하실 거야. 정월달서부터 2월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야외활동을 좀 많이 하셔라 그러셨어요.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요. 신축생 같은 경우는. 5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좋은 운세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5월, 6월, 8월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도 접촉사고가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방지 운전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좀 성질이 조금 급하고 욱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본인들이 좀 눌러도 가셔야 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하반기 쪽으로 가시면서 6월이 음력으로 6월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더 바빠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걸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에 따라서 또 틀린 분들도 있는데 하반기 정도 가셔야지 그래도 괜찮으세요.